아우 됐다. 잘했다. 어이구. 잘했다. 금방 잘했네. 보수를 잘했네. 엄마. 엄마 밥 준비 좀 하게. 여 쪼개만 보고 있어. 알았지? 저건 내가 보여주지 말라고 말을 못하겠다.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. 아이고. 어? 누가 오늘 남편인가? 언니, 응? 밖에 기, 왔냐? 비 엄청 많이 와. 이봐봐. 뭐야? 어? 안녕하세요. 왜 귀가 있어? 누구야? 이분. 이분. 이분이 아니라 얘 저기 보현이 지금. 저긴 누구야? 어떻게 되는 거지? 기 엄청 많이 와. 이봐봐. 재재훈. 큰절을 안 해? 재훈 님 보고 싶었어 안 보고 싶었어? 뭐야? 응? 언니 밥 준비할 때까지만 애기 좀 좀만 봐줘. 알았죠. 맛있게 해줘야요. 뭔 얘기야 도대체. 제가 언니 집에 온 이유는 제가 학교 가기 전에 언니한테 잠깐 들려서 애기 좀 잠깐 맡기려고 왔어요. 에? 학교 가기 전에 아이를 맡기려고요? 이게 뭔 얘기야? 설마? 알았어. 응? 야, 교복 입고. 뭐야? 엄마. 왜 울어, 아가? 엄마 여기 있잖아, 아가. 엄마? 엄마? 이 아이는 이제 태어난 지 116일 정도 된 제 아기 최현입니다. 저도 고딩 엄빠입니다. 최초네.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자 야 국내에는 그렇지, 이 케이스가 이게 없을 것 흔치는 않은데 거의 없을 케이스인데 이거 그러면 지금 아이 아빠가 누구예요?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? 엄마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. 같이 살고 있어? 네. 그럼 누군데? 뭐 하는 사람인데? 저랑 같은 나이인데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. 학교는 이제 그만두고? 네. 그러면 아빠는 알아요? 이 저기 아기 낳고 사는 거? 아기 낳고 사는 거? 아직까지는 아기 아빠랑 같이 사는 건 모르고 있어요. 아기 낳은 건 알고? 네, 아빠가 그때 언니한테 말했던 것처럼 아기를 낳을 건지 아니면 아기 아빠를 선택할 건지. 그 아버지가 굉장히 희한한 논리를 왜 그걸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아이를 낳되 남자랑 헤어져라는 도대체 뭐? 아, 뭐 그 모르겠어. 난 그분이 아니니까 모르겠고 일단은 저기 헤어진 줄 아시는데 방송 이렇게 나와도 돼요? 네. 괜찮아? 네. 대다. 와. 이걸 어떻게 너무 세다. 야. 울어야 되는 거야.